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0일입니다. 와, 뭐가 이렇게 바빴는지 주말에 친정 엄마가 와서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고 뭔가를 이제 일을 봐야 되는 걸 따라다니면서요.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다육이를 이렇게 찬찬히 보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요일 날 보고 여기 와서 이렇게 보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를 이렇게 간만에 보니까 더 좋다 좋다 하는 매번 볼 수가 없고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한 감이 더 많이 듭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금 제 생활로 돌아가서 제 일을 하고 다육이도 돌보고 다육이 돌보는 건 아니죠. 영상을 찍고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한 당분간 저희 둘째 아이의 발바닥이 지금 뼈가 금이 같다 그랬죠. 금이 아니죠. 골절이 생겨서 걔를 유치원생처럼 등하교를 시켜주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엉덩이 아침부터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서 학원에 넣어주고 학원에서 다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쫓겨서 다육이한테까지 제가 따로 신경을 써줄 수가 없어서요. 영상에 그냥 예쁜 모습을 담아보는 걸로 합니다. 물론 이런 핑곗거리가 없어도 계속 제가 일을 바쁘다는 핑계 삼아 다육이를 그냥 쳐다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안한 감이 많은 다육이들입니다. 오늘 날씨가 구름이 좀 껴가지고요.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꼭 비가 올 것처럼 약간 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습하진 않고요. 살짝 습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비 소식이 또 없어요. 비 소식이 요번 주 내로 한 번이 잡혀 있으면 물 좋아라 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물을 주고 싶은데요. 요번 주까지도 내내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비를 주고 싶어도 이제는 창문을 열기가 좀 애매한 게요. 원래는 여기에서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쁜 베란다 쪽 저기 안 방들 있는 쪽으로 가서 찍어보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요. 아, 요즘에 이렇게 모기들이 많은 겁니까? 창문을 한번 열었다 싶으면요. 모기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요. 난리 치니까. 그것도 제 눈에 띄어서 제가 잡으면 괜찮은데요. 꼭 신랑이나 애들 눈에 띄어가지고 애들이 잡으면서 그 모기를 들고 옵니다. 문을 열지 말라고 했더니 문 열어서 모기가 들어왔다고 또 모기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문을 열어보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는 것 같고요. 아, 그래서 방문 문을 요번에는 열지 못하고 여기에 베란다에 와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쪼끔쪼끔이고요. 어린둥이 아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참 예쁜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름도 제대로 가르쳐 줄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더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게요, 잘 되지 않아요. 얘네들이, 너무 많이 꽉꽉 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얘를 들었다 놨다 하면 앞쪽 줄을 좀 빼고 들었다 놨다를 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그냥 가까이만 가서 보여드리고, 이름도 제대로 불러드리지도 못하지만, 요렇게 오늘은 최대한 이름을 제가 확인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머니메이커 금이 얼마나 이뻐졌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내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얘가 너무 넘쳐나서요. 자구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잡을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해야 하는데요. 요렇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얘도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얘가 들었다 놨다 하기가 몹시 불안합니다. 얼굴 풍성하죠? 작년에 우박 같은 눈을 한번 맞아가지고 여기에 상처난 입들이 많습니다. 이 입이 다 떨어지고 나면 너무나 헐빈하기 때문에 억지로 떼주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지금은 새 입장이 이렇게 나와서 붉은 빛감을 들어주는 시기가 되었나 봐요. 이제 얘가 원래 저 추운 날에 더 붉은 빛감이 들어오긴 하죠. 근데 얘가 너무 어려도 어린 아이가 추운 날씨에도 붉은 색감을 잘 보여 주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심어주고 어느 정도 묵둥이가 되고 나면 요런 빛감을 내어줍니다. 햇볕 바라본 쪽은 요렇게 라인 쪽이 붉은 색감이 나서 너무나 이쁘죠. 날씨가 쌀쌀한 거를 받쳐준다 그러면요. 더 예쁜 색감을 내어줄 텐데.
요렇게 흔적 많은 겉을, 그러니까 여기 얼굴에 상처가 많은 입장들이 많아서 아쉽고, 그다음에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색감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제게 봤어도 제게는 너무나 예쁜 아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차도 뽑아서 너무나 풍성하지요. 이 머니메이커는요, 송이를 2,000원짜리로 해서 좀 작은 송이를 데리고 와도 금방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는 아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대품 아니어도 예쁜 아이를 보시면 하나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워보시면 너무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꽃을 피우는데요. 희성꽃보다는 조금 더 크게 꽃이, 그러니까 그더 풍성하게 요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너무나 예쁜 머니메이커 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아, 이쁩니다. 간만에 보여드려요. 저도 간만에 이렇게 잡아보고 둘레둘레 쳐다봅니다. 아우, 많이 컸네요. 요 아이는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도 생각보다 많이 컸네요. 분지도 합니다. 꽃대도 올리면서 분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네요. 여기는 자구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얘도 분지그를 했나 봐요. 얘네들은 거진 각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요큰 얼굴하고 연관돼 있는 몇 아이 안 되는 아이인가? 얘네들은 한 몸인가? 요 군데군데 몇 개가 그러면 각몸인가 봐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하고 새로 데리고 온 아이하고 데리고 와서 합식을 해주었어요. 아닌가? 이래 기억력이 없습니다.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저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블루에프를 큼지막하게 키워보지를 못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큰 아이가 올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얘는 각몸이 아니라 다 한몸인가 봅니다. 너무나 이제 왜소하게 키워서 얘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와, 얘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와가지고 처음에 받아보고 깜짝 놀랬던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얘를 바닥에 바짝 붙여줬는데 얘도 목대가 잘 올라오는 다육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목대가 조금은 올라와서 얘네들이 바닥에서 좀 떨어지기도 했네요. 자구로 입장을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얘도 2주 간격으로 원래 제가 물 주는 습관대로 그렇게 물을 주었는데요. 예전 다육이를 그렇게 키웠더니 얘도 입장을 유지를 잘 못해서요. 어떤 분들은 2주 만에 한 번씩 물을 줘도 핑크루비를 예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까요? 2주 만에 이렇게 물을 줘도 입장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물 주는 방법이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물을 상면에서 이 많은 다육이를 줄 때요. 찔끔찔끔해서 오래도록 물을 준다고 해도 물길 따라서 흘러버리는 물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한테 제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물을 흠뻑 주고, 그 다음에 2주간 지나서 또 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물을 흠뻑 말고, 그냥 물을 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엽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 주는 방법을 바꿔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옮겨가면서 샤워기로 물 주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요런 아이들한테 제가 물을 조금 더 자주 줍니다. 그랬더니 입장에 하엽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얘 얼굴 입장 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주는 위에서 상면에서 찍찍찍찍 뿌려주는 그 정도 물로 얘는 2주 간격은 하면 안될것 같고요. 한 12일에서 10일 사이에 물을 한 번씩 챙겨주니까 이 얼굴을 유지하는 것 같아서 분지도 합니다. 이렇게 물을 잘 먹고 얘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좀 맞춰주니까요. 이렇게 분지를 하네요. 예전에 키울 때는요, 분지도 없었고, 자고 자는 것도 없었고, 그냥 말라가면서 크는 것뿐이었거든요. 다육이들이 원하는 물량, 그 다음에 자주 줘야 되는 그 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성공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는 블루에프입니다. 꽃대를 지금 잘라줘도 되기는 한데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피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요. 요 아이들 조금 더 놔뒀다가 제가 끊어줄까 합니다. 꽃대 보는 재미도 저는 쏠쏠하니 좋은 것 같아요.
요아이는 브론즈 금인데요. 프리티 금이죠. 요아이도 목대가 참 잘 자라는 아이고 이꼬지가 너무나 잘 되는 아이입니다. 요 밑에 조금조금이는요. 이꼬지인 것도 있고 커팅해서 심어 커팅한 다음에 삽목을 하고 그 옆에서 또 자구가 나오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쬐끔쬐끔하게 있기도 합니다. 요 아이를 얘도 작년에 물 주는 걸 제가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물 주는 습관을 일반적인 물 주는 습관을 했더니 얘가 얼굴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고 이렇게 입장을 단수 많이 커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일반 제가 프리티가 물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다 맞고 제가 또 비 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10일에 한 번씩 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12일에 한 번씩 물을 챙겨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물을 챙겨주니까 다육이들이 입장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여기는 오전 햇살이라서 프리티 금이 여기 브론즈 금이 자라기에 더 좋은가 봅니다. 제가 저쪽 편에서 프리티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이 얼굴의 단수보다 요 아이의 단수가 더 많습니다. 많고 풍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돌려주는 것도 제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아서 요 아이가 더 한쪽은 붉고요. 한쪽은 색감이 조금 연한 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지는 것 같고요. 지금 화분이 너무 가벼워서 지금 제가 머니메이커 금 같은 경우도 물을 주고 내보냈거든요. 워낙에 물을 좋아라 하는 아이라서 지금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저번 주에 비 오는 걸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쟤네는 일주일 만에 다시 물을 먹는 격이죠. 그렇게 물을 줘도 충분히 소화하는 아이가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근데 프리티 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져봤을 때요 좀 단단함이 있기는 하고 한데요. 화분이 너무 말라 있는 것 같아서 요 아이도 제가 언제 이 아이를 들었다 놨다 할 줄 모르니까 요 정도에서 제가 물을 한번 챙겨주려고요. 블루 엘프 같은 경우는 한 이틀 후에 와서 한번 물을 주는 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제가 지금 물을 줄지 고민스럽네. 얘도 그냥 조금 이틀 참았다가 물을 줄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얼굴 단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너무나 보기 좋아서 제가 물 챙겨주기를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쁘죠? 요 아이 내놓을 때, 처음 내놓을 때 요번에는 정말 성공해보려고 새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존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합쳐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데리고 온 아이들도 입장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풍성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얼굴 작은 아이들이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이런 아이들까지도 얼굴을 잘 키워주고 있어서 마음에 쏙 드는 아이로 되었습니다. 등극을 했죠. 이제는 프리티 키우기가 편해졌는 것 같아요. 너무 물을 안 챙겨줘서 말라서 얼굴을 못 키웠던 브론즈 금입니다. 이 아이도 물 주고 내보낼게요. 얼굴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건지 얼음땡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러블리 로즈 이꼬지인데요. 요 아이들이 얼굴이 처음에 심어줄 때는 얼굴이 좀 컸던 아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이꼬지 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물 주는 걸 꿀떡 잘 먹고 자라다가 이렇게 화분에 옮겨주고는 큰아이 취급을 해주면서 물을 잘 주지 않았더니 너무 긴 텀이 길었나 봐요. 물 주는 텀이 서서히 줄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심어주고 얼굴 크다고 제가 얘도 2주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줬더니요. 얼굴을 많이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 아이들은 제가 12일에 한 번씩 물을 주려고 노력하는 아이예요. 10일에서 12일 아니면 일주일에서 12일 사이인가 봐요. 근데 지금 현재 얘는 물을 완전하게 다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는 물은요. 한 7일 정도면 물이 바짝 말라요. 제가 요 아이를 이꼬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꼬지 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절반 정도만 적게끔 해서 물을 주거든요. 뿌리가 아직까지 저 밑에 끝까지 깊숙하게 내려가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는 위에서 뿌리가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물 주는 게요. 깊게까지 주기보다는 얕게 주면서 조금 더 자주 주는 게 더 낫더라고요. 어느 정도 뿌리가 또 어른스러워지고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세가 완전하게 어른이 되었을 때, 얼굴 크기도 좀 커지고 할 때, 그럴 때는 다시금 이제 물 주는 텀을 좀 더 길게 해도 되겠죠. 요렇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입장에 하엽이 많이 졌었는데, 그것도 하엽 지는 것도 멈추고 지금 자라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온 비가 너무 오래도록 오고 얘네들이 너무 흥건히 맞았어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있는 흙은 말리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물 주는 걸 건너뛰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바라봐도 좋아요. 이 꼬지로 해서 키웠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요, 새삼 남다른 마음이 들어서 더 애착이 가는 아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이뻐요. 멘도사도 물을 많이 줘라 하는 다육이죠. 지금 얘네들도 물을 제가 조금 더 자주 주려고 요 아이들한테 물을 좀 주고 있는데요. 얼굴이 커지라고 제가 줬는데 자구를 더 많이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빼곡하게 올라오는 거. 여기 생장첩을 건드렸다고요. 화가 났는지 마구잡이로 막 올립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자구들을 달아버리면요,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아무래도 한 뿌리에서 많은 걸 나눠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멘도사가 꼭 베라하긴스의 얼굴처럼 자라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멘도사는 멘도사답게 조금 얼굴을 키우고 자라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멘도사를 데리고 와서 키워보면요, 이 꼬지밭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원래 판매하는 것처럼 멘도사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화분에다가 심겨놓고 키우다 보면요, 묵둥이가 되어버리면 얼굴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베라하긴스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요, 크기도 베라하긴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정도로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물 잘 챙겨주면서 요 아이의 얼굴을 키워보는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도 깊은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옆으로 퍼져나가는 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육이가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서 물 주는 것도 달리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줄이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발디입니다. 간만에 보여드리죠. 발디가 얼굴이 좀 커진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입장 단수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서 그럭저럭 봐줄만 합니다. 지금 밑에가 화분이 요 정도 심어줬으면 밑에 이제 땅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얼굴이 커야 돼요. 근데 얘네들을 너무 못 키워가지고 요 아이도 제가 물을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물을 조금 더 줄까 말까 지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흙이 완전하게 얘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둘까요? 하엽이 조금 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도 다음번에 이틀 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물을 한번 줄까 아니면 그냥 지금 줄까 고민이 되네요. 얼굴을 그래도 웃자람 없이 이렇게 따글따글한 모습을 보니 귀엽습니다. 요 아이를 더 한껏 모아주고 심어주고 싶은데요. 요 아이도 분갈이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2년? 2년? 2년이 되어 가네요. 22년도 8월 달에 분갈이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갈이를 3년까지 이상은 두고 보는 거라서요. 지금은 해주지 않고 그냥 바라봤다가 얼굴을 좀 더 키우는데 얘를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아이에게 물을 조금은 주는 거를, 이틀 후에 한번 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10일에서 12일 정도에 물을 빨리 챙겨주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예쁘게 자라주는 발디입니다. 제 눈에는 이쁜데요. 아무도 얘가 발디라고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 발디의 특징이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너무 다 젖어서 발디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 아이는 얼굴이 너무 많이 작아진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얼굴 많이 작아졌죠? 그래도 지금 얼굴 한참 좋아지고 있는 아이라서 기대를 해보는 아이입니다. 옐로우 멜로우가 물들면 얘도 상콤상콤하니 참 이쁜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지금 밑에 입장을 거진 하엽이 지려고 하는 폼인 것 같아요. 위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아이입니다. 목대가 많이 길어 보이죠? 처음에는 요 정도 되는 목대가 아니었는데요. 하엽이 많이 지면서 위로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전체적으로 다시 내려 신기를 하면 목대가 그렇게 많이 쑥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요 아이가 딱 보고 있으면 한문 군생 같지 않지만 한문 군생입니다.
제가 너무 밑으로 쑥 내려 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이는 거지요. 요 아이가 지금 얼굴은 작지만 나중에 풍성할 걸 대비해서 그냥 놔두는 건데요. 와, 너무 예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예뻐진 상태라서 요 아이가 보면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드는 아이예요. 예쁘지요. 오늘 별로 뭐 찍은 게 없는데 여기까지 찍는데 19분이나 흘렀네요. 제가 중간중간 말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저번에 타서 얼굴이 냉해로 얼굴 정말 아닌 아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아이인데요. 빛 둥근이 빛이 흐리됩니다. 요 아이도 지금 얼굴이 참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모난 입장은 없고요. 다시금 얼굴을 키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둥근이 빛이 흐리돼도 거진 뿌리, 얘도 뿌리를 좀 깊게 내리는 것 같아요. 밑에까지 뿌리가 잘 내린 아이들은 금방 화분에 흙을 말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 아이도 지금 화분이 어느 정도 다 말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요 아이는 지금 입장이 너무나 단단해서요. 요번에는 물 주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요번 주 내로 물 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풀 깎는 걸 하시나 봐요. 점심 식사가 끝났나 봅니다. 조용했었는데 다시금 시작이네요. 너무 예쁜 헤라입니다. 저번에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헤라의 모습은 회색빛이 강했는데요. 얘는 바깥에 내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달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색감이 이렇게 잘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헤라를 한번 키워보시면요. 요 아이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이 정말 잘 보여지는 아이라서 예쁜데요. 요 아이도 약간 프릴성처럼 입장이 많이 두꺼운 아이가 아니라서 끝이 좀 말라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도 풍성하게 예쁘게 키워보는 걸 제대로 못해봐서요. 요 아이도 물 주는 걸 좀 잘해봐서 얼굴이 얘하고 잘 맞는 물 습관을 들이는 게 낫겠죠. 다육이에 대한 경험이 이래저래 다 많아야 되는데요. 제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다육이를 말라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지금 현재 예쁘게 사두로 앉아있는 헤라가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에게 예쁘게 자라게 하는 저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보다 얼굴이 두 배 정도 커진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아이입니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커져도. 지금 단수가 좀 부족한데요. 지금보다 단수가 두 배로 많아져도 예쁠 것 같다 생각을 해보네요. 제가 키울 수 있는 그만한 실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헤라의 모습은 너무 예쁩니다. 여기까지만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이는요. 미니 능수 복랑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일이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저분 일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끄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요거까지만 찍어볼게요. 미니 능수 복랑이요. 아우 시끄러우니까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 능수 복랑이라는 요 아이는요. 팬댄스하고 방울, 복랑, 뭐, 요런 아이들을 섞어 놨을까요? 정말 팬댄스의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문을 좀 닫아봤어요. 그랬더니 요 아이의 색감이 제대로 보일까요? 예쁘게 보였던 색감이 죽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지금 얼굴이 저희 집에서 좀 어느 정도 햇살을 보여줬다고요. 요렇게 라인도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예쁩니다. 팬댄스는 약간 처지는 듯하게 얼굴이 뭐라고 해야 돼요? 가지가 좀 얇은 택이잖아요. 근데 능수복랑 같은 경우는 요런 가지가 나무 목대처럼 자라서요. 짱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처진다기보다는 일반 방울복랑처럼 자라는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지금 요 아이가 이렇게 흔들어봐도 엄마 이게 휘청휘청 할 만큼의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가지는 지금 초록색감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흔들어보면 단단합니다. 지금 이게 너무 귀여워요. 제가 팬댄스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팬댄스보다는 요 아이가 키우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요 아이도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제가 얘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꼬집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해줄까 했는데요. 알아서 요렇게 자구가 맺힙니다. 그리고 햇살을 잘 보여주면 제 생각은 그래요. 햇살을 잘 보여주면 꽃대가 올라온 자리를 꺾어주면 또 다시 양갈래로 이제 그 더 갈라지잖아요. 더 풍성하게 꼬지기처럼 되는 것 같아서요.
굳이 얘를 입장을 떼가지고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자체의 수영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잘 커져요. 이 아이는 기존에 제가 키우던 아이랑 이렇게 얼굴을 크게 올린 게 목대가 긴 아이랑 같이 합식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자리가 좀 비어 보이잖아요. 요 자리는 여기 올라온 요 가지를 끊어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심어줄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쪽을 비워놓고 여기를 채웠는데요. 어떻게 지금 잘라주고 싶은 생각은 지금 없어요. 요 밑에 저 안쪽에 밑에까지 잘라서 심어주면 더 풍성해 보이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너무 웃자라 가지고 목대 관리하기가 힘들 만큼이 아니라서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햇살 많이 봐서 생장점에서 진짜 분가루 많이 올라오는 요런 입장들이요. 너무 귀엽고요. 꽃대가 펜댄스의 꽃처럼 필까, 방울공랑이의 꽃대처럼 필까 되게 궁금해서 요 꽃대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요쪽에서 두 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른 자구에서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귀염귀염한 얼굴을 보고 싶어요. 오늘 이풀 깎는 분들만 아니면 좀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아이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키우고 있는 방울복랑, 원종 방울복랑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아이까지만 빼서 들어서 보여드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미니 능수복랑도 물을 주고 찍었습니다. 요 아이도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흙이 많이 말라 있고 화분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리고 입장에 힘이 없어 보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얘도 워낙에 물을 좋아라 하는 다육이라서 요번에 물을 챙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 방울복랑도 제가 잘못 키운다고 했었는데요. 요 아이만큼은 자리를 잘 잡았나 봅니다. 색감 올라오는 게더 선명하고 요렇게 올라온 아이들의 분가루가 선명하게 올라오는 것이 건강해 보이는 게 보입니다. 제가 일반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했는데요. 원종 방울복랑을 좋아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계속 보면 볼수록 너무나 예쁘고 이렇게 빨간 요런 립라인 들어오는 입장 끝에 라인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예쁘고 여기에서 입장이 조금이라도 짧아지고 뚱뚱해진다 그러면 더 얼마나 예뻐질까요? 기대 망빵입니다. 요 아이도 진짜 풍성하고 너무 키 크지 말고 요 상태에서 옆으로 계속 늘려가는 것만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네요. 예쁩니다. 제가 잘못 키우는 방울복랑 쪽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 너무 만족하면서 다육이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쁩니다. 다육이를 하나하나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찍어서 확대해가면서 찍을 때보다요. 이렇게 들고 바라보니까 방울복랑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찍어보고요. 아, 원종 방울복랑 찍었으니까 일반 방울복랑 금도 찍어보고 싶다 하는데요. 그거는 내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찍어봐드리고 싶은 아이가 한두 아이가 아니었는데 너무나 시끄러워서 진행이 안될것 같아요. 오늘도 다육이랑 행복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